Lessons between master and disciples will be presented in English and Korean, with subtitles in English, Arabic, Alexis or Vietnamese, Bulgarian, Chinese, Croatian, French, German, Hindi, Hungarian, Indonesian, Italian, Japanese, Persian, Portuguese, Russian, Spanish, Thai, Czech, and Slovak. (1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코리아란 이름은 고려 왕조에서 유래했는데요. 고려는 높고 아름답다는 뜻으로 한국 산수의 특징인 산과 맑은 물을 적절히 묘사한 겁니다. 한반도의 척추는 태백산맥인데요. 그곳의 웅장한 산인 백두산은 영성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에게 신성한 산입니다. 신비한 아름다움과 최고의 환경을 지닌 이 산은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을 매료시킵니다. 한국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을 가진 이 나라는 전통 문화와 현대적 문화가 적절하게 어울려져 있습니다. 고대 왕궁과 성스러운 사원이 고층 건물과 같은 초현대 시설과 나란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영성의 개발에 신실하고 열렬하여 깨달은 스승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1992년 처음 축복을 받은 후에도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다음해인 1993년 세계 순회 강연의 일환으로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서울과 부산에서 강연하셨는데 그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녀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받고 기쁨에 넘쳤습니다. 스승님은 1994년과 1997년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1997년 방한 기간 동안 조순 서울시장은 칭하이 무상사를 친견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후 1998년 5월 6일 한국 출가생들은 칭하이 무상사를 영동센터 개막식에 초대해 한국에서 국제선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수천 명의 고도자들이 5대주로부터 모여들어 선 행사에 참가했었고 선 행사는 스승님 생신과 어머니 날의 성대한 축하 행사로 막을 내렸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협회 회원들은 1995년, 96년, 98년 북한의 기근 피해자들에게 2,000톤에 달하는 쌀 원조를 포함해 북한 주민들에게 구호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녀는 또한 화재, 가뭄, 홍수 등의 재난 희생자를 도왔습니다. 국제협회 회원들은 요양원을 방문했고 교도소도 방문해 칭하이 무상사의 가르침을 수감자들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인도적인 활동과 강연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는 한국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칭하이 무상사께서 1994년 4월 16일 한국 서울센터에서 협회 회원들과 나눈 담화 자신을 믿으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There is a very powerful, not very high God, but a God, you know, kind of a God in God kingdom. 예, 그 The saint, 예, God. 아주 아주 높은 그런 신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신의 경지에 이른 그런. He has a lot of magical power. 예, 그런 현인이 있었었는데 또 신통수를 아주 많았습니다. And one person. Devoted to this God, required him, the powerful God,
made him very rich. So this god, you know, because this person, the human person, worship him so much every day. So this god say, okay.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신을 아주 아주 열심히 그렇게 그 숭배했죠.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아 됐다. 그 신에게서 그 아주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요. I will make you the richest person in this world. 네, 그래, 그래서 아주 이 세상에서 너를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죠. So the human disciple very very happy.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신이 말하자, 그 제자인 인간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And then he keep bowing to the god. 예, 그래, 아, 그래서 하나 고마워서 계속 절을 했죠, 그 신에. So the god said to him. 그래서 that, 신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That you run along. And whatever land you have run through, that is your land. 그래서 너가 걸으면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는 것이 전부 다 너의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So the human devotee keep running. 그래서 그 제자인 그 인간은 사람은 아주 열심히 계속 걸어갔죠. 뛰어갔어요, 아주. And the God say, you can run until the sunset. 예, 그리고 또 신은 그에게 말했어요. 그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가라고요. Before the sunset, all the land you run through is yours.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 달리건 그 곳이 전부 다 그 사람의 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죠. So he keep running. He doesn't care about the thorns on the road. He doesn't care about the stone. He doesn't care about his sweating. He doesn't care about anything. He keep running. To get as much land as possible. 그래서 그는 아주 그냥 그 가는 길에 있는 돌멩이나 또는 가시나 자기가 땀을 얼마나 흘리지 상관없이 아주 열심히 그렇게 뛰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주 많은 그 땅을 갖기 위해서요. Because for him, time now is money. Gold.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순간에는 그 아주 그 시간이 돈이니까요. 바로 금이었죠. Therefore, he keep running, and even if he is thirsty, he dare not stop to drink. Even if he's hungry, he dare not stop to eat kimchi, ginseng. 그래서 너무 그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아주 목이 말라도 물 마실 시간도 없었고 또 그리고 배가 고파도 그 김치를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었죠. So he keep running, because time is limited. 왜냐면 그래서 아주 계속 뛰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And sometimes he even has no time to catch up with his breath, you know. 그래서 yes. 예, 너무 열심히 달려서 이렇게 숨이 막히는데도 숨을 이렇게 그 들어마실 나름대로 숨을 돌릴 그런 시간도 없이 달렸습니다. And the sun is setting. The sun is nearly coming down. 예, 그래서 드디어 해가 지었습니다. So he keep trying harder, and he run faster. 예, 그래서 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와서 아주 더 빨리 달렸죠. And he is out of breath. 그래서 드디어 yes. 예 거의 죽을 지경이라서 숨을 찼어요. He nearly couldn't breathe anymore, but the sun nearly set. He has to make it. You know? 예, 그냥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해가 지금 꼴딱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계속 달렸습니다. But afterward, you know, he run and his land is already very, very, very vast. Very, very vast land. 예, 그 후에 그 해가 드디어 진 다음에 가서 보니까 그가 달려온 그 땅이 아주 넓었어요. 굉장히 광활했어요. And his feet were bleeding, and his body was sweating, and he's really exhausted.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발에서는 피가 났고, 그리고 아주 완전히 몸은 지쳤고, 그리고 아주 몸은 땀에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And his heart is cannot beat anymore. 그리고 심장은 더 이상 뛰지 않게 되었죠. But he keep running. 그런데도 계속 달렸습니다. Five more minutes, ten more minutes. 5분 더, 10분 더 이런 식으로. 예, 1분 더 이렇게 달리기를 원했어요. And one more second, then the sun will be gone. 그래서 1초만 더 지나면 이제 아주 완전히 해가 싹 이제 졌습니다. So still he tried all his might. 그래서 to 아주 run to the last 있는, second. 예, 그 마지막 순간에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But then, when the sun goes down. 그래서 해가 졌을 때 드디어. He also goes down. 그도 역시 쓰러졌습니다. 간 거죠. Finished. 예, 끝난 거예요. 네. 예, 죽었어요. So the whole land was his. 예. But he cannot use it. 어쨌든 그 모든 땅이 그의 것이 되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죠.
Because too much greedy. 왜냐하면 탐욕이 너무 욕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Even half of that land enough for him. 왜냐하면 right? 그 땅의 반도 아주 그에게는 아주 충분했었으니까요. Even two thirds already too much. 아니 3분의 1도 아주 사실은 그에게는 더 너무 많았어요. But human's greed is limitless. 그렇지만 이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Therefore he killed himself. 그래서 그는 결국 스스로 죽게 된 꼴이 됐습니다. So what is the use that he owns so big a land and he die?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아주 많은 땅을 갖고 그리고 죽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He die very rich, but he die. 예, 아주 부자지만 아주 부자가 되면서 죽었죠. 결국 죽은 겁니다. This is what happened to many of the people in this world. 예, 이런 일이 아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것이죠. Therefore, most of the people in this world, they're unhappy because they never had enough.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If they have some, they want more. 그들이 좀 뭔가 가졌으면 더 갖기를 원해요. And if they have more, they want more still. 예, 그리고 더 가지면 또 더 갖기를 원하죠. And that's the most troublesome with human being. 예,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If we only know how what is enough, then we would never suffer so much.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이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But we never know what's enough. 근데 우리는 어느 때가 우리가 충분한지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죠. Thanks God that we have Guaning method. 그러니까 우리가 관음법을 알게 된 것을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Because then we know it's enough. 예, 왜냐면 우리는 이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But actually, that is because we never had enough. 그것은 또 사실은 또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또 우리가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Therefore, the Guaning method offers us limitless wisdom, limitless. Property inside and outside. 그래서 우리가 관음법을 통해서 그 무제한의 그런 여러 가지 지혜와 이런 것들을 또는 재물을 또 보화를 우리에게 내면으로나 외면으로 주는 것이죠. That to satisfy our forever longing for something.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에 아주 그 영원히 갈망하는 그런 것들을 만족시켜 줍니다. Because if we have the Guaning method, we can contact with the whole universal power, and therefore we have everything. 왜냐면 우리가 관음법을 하게 되면 우리 우주와 같이 그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At that time, not because our greed is cut off, but our greed is fulfilled. So we don't want anymore. 왜냐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That's why after practicing Guaning method for some times, we don't feel like wanting anything. 그래서 우리가 여러 그 관음법을 수행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Because we feel that we have enough.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주 충분히 가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We feel satisfied. 아주 만족감을 느낍니다. Because actually God is within this temple.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그 신이 우리의 그 몸 안에 이 신전에 있기 때문이죠. Buddha is also similar. Buddha inside this temple. 예, 그리고 또한 그 비슷하게 이 부처도 이 신전 이 몸 안에 있기 때문이죠. So for God or the Buddha, only the whole universe will satisfy him. 그러니까 그 신이나 그 부처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 모든 그 우주의 것들을 다 만족시켜 주니까요. And now after we know the Guaning method. We regain the universe.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음법을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세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And our soul knows that now we regain it. 예, 그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죠. So it's satisfied. 예, 그래서 우리는 만족한 것이죠. That's the reason why after practicing Guaning method, we do not feel wanting material things so much. 예, 그래서 우리가 관음법을 수행하게 되면은 더 이상 어떤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And after practicing some more time, we don't even care to become Buddha or become God. 그래서 더 좀 더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신이거나 부처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죠. Because inside we know we are Buddha, we are God. 왜냐면 우리가 내면을 우리가 자신이 이미 신이고 또 부처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The wisdom, the real
the real self know. 그리고 우리의 그 본래 면목이 압니다. Not the brain, but the real master inside. 예, 그러니까 그 이 뇌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진정한 자아가 알죠. Therefore, we've become happier and more content.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또 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So that's the secret. 예, 그게 비밀이에요. Actually, the people who are always unhappy in this world is because they know they don't have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알죠. 이 세상에서 그 자기가 그 신의 왕국을 갖지 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It's not really money, it's not really land, it's not really fame that they want. It is the glory of the kingdom of God that they want. 예,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명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신의 왕국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But because of not enlightenment, they do not understand what they want. 그러나 그들이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 자신이 뭘 원하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They think it's money.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죠. 돈을 원한다고요. Because money in this world associated with power, with happiness, with contentment, with satisfaction.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돈은 어떤 만족이라든지 또 뭔 걸 완성시킬 수 있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죠. 돈 때문이라고요. So actually it is satisfaction, contentment, happiness that they seek.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찾는 것은 정말 만족감과 행복과 어떤 그 충족감을 원하는 것입니다. It is not fame, it's not the famous position that they really seek, the people in this world. It is the glory, you understand? The honor, a dignity that people really want to have.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어떤 이름을 날리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죠. 영광과 자기의 자존과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And because in this world, famous position, you know, high position, is associated, is a symbol of glory, of honor. Therefore, they seek fame, they seek position.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영광과 또는 그 명예와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높이 올라가기를요. But actually, it is satisfaction, glory, honor. You see?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우리의 만족감과 어떤 영광과 그런 것들이죠. So the main point of the people in this world that makes them unhappy because they seek glory, they seek honor, satisfaction, happiness.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영광과 자기의 만족감과 어떤 그 명예로운 이런 것들을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But most of the time they're not satisfied.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찾지만 만족하지 못하죠. That's why they're unhappy. 그래서 그들이 불행한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And from that breeds war, breeds all kind of conflicts between people, between families, between nations.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그 나라와 사이의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That's why I told you, if everybody practice Kuan Yin method, they'd be so happy, contented. Satisfied and no more war, no need anything.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태까지 모든 사람의 관음법문을 수행하게 되면 아주 행복하고 또 만족되고 또 이렇게 충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Because the problem is taken care of from the root.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어떤 문제의 근원부터 뿌리부터 해결되기 때문에요. But unfortunately, in this world, people have to learn their lessons.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각자의 어떤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